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가 북한 정권에 치명타를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정제유 공급 제한으로 에너지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북한이 불법 환적을 감행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카니 기자입니다. 제재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제재가 북한 경제에 치명타를 주는 요인으로 북한의 정제유 제공과 판매를 제한하는 유엔 대북결의 2397호를 꼽았습니다. 북한에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정제유를 연간 6만여 톤으로 제한하는 조치가 1년 가까이 지나면서 북한의 군사훈련을 비롯해 농업, 교통 등 북한의 전 분야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North Korea uses oil very carefully because it doesn't have any, it doesn't produce any. So forever it's imported oil. So it uses oil only where you have to use, especially in transportation.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에 공식적으로 보고한 올해 북한 공급 정제유는 2만 3천여 톤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한 해 필요한 정제유는 대략 90만 톤이고, 따라서 북한은 불법 환적 등을 통해 부족분을 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Yeah, I think the ship-to-ship transfers suggest that. It's expensive. It's dangerous, actually, to move petroleum at sea. 이런 상황 속에 제재 해제가 절실한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Now, at this point in time, the most hostile policy to the North is sanctions, that the U.S. is maintaining maximum pressure. Because, you know, there has been rapprochement with South Korea, improved relations with South Korea. 전문가들은 국제사회가 비핵화 전에는 제재 완화를 할 수 없다는 분명한 입장을 보이면서 겨울로 접어드는 북한의 경제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